작가님, 미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규제 흐름의 퇴보. 네.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전기차 또 최근에 화제가 되면서 화제가 막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야, 오르기는 커녕 떨어지길 일만 남았던 전망도 있거든요. 작가님은 좀 테슬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화제 같은 거는 저는 좀 단기적인 그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펀더멘탈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이것도 이제 두 달 전에 웅달 책방에 나와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네. 말씀드렸던 것부터 조금 시작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도 많은 사업 부문이 있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옵티머스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FSD 뭐 로봇택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ESS도 있고 막 이런데 간단하게 이제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FSD와 로봇택시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이제 전기차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전기차 사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 이렇게 그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그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면 전기차 기업이다 이러면 이제 현재 테슬라가 글로벌 1등 자리를 확실하게 지킨다는 가정 하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의심이 드는 거죠. 과연 테슬라가 글로벌 1등 전기차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한테 밀릴 가능성이 꽤 크다. 아.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잠깐 그때 갔다 왔던 그래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제 고동색이 이제 중국 인데 네. 중국 전기차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20년 이후로 거의 그냥 뭐 엄청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독일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 네,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이게 그 공포의 대상이냐. 그러면 이제 그 머스크도 이제 심지어는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우위를 점할 것 같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고요. 중국 자동차 기업이 그 세계 10개 자동차 기업 중에서 9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다. 근데 이거 틀린 얘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봐도 2분기 BYD 이렇게 저 보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98만 2천 대 판매해서 계속 이제 지금 신기록을 세워 갖고 있거든요. 야. 전기차만 해도 이제 그 42만 6천 대 판매를 해서 테슬라와 간격을 좁히고 수출도 월간으로 10만 대 이상을 넘어선 지가 이제 몇 달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BYD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추월할 것이라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보고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 1등 자리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중국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산다기보다는 확실하게 테슬라가 1등 자리를 확고히 하는 걸 보고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가 왜 그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랬죠. 요거 그래프 때문에. 네. 예, 확실히 1등 기업이라는 걸 먼저 본 다음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네. 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FSD의 회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사도 괜찮은 그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네. 개는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시장이니까 네. 이제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창출, 저 가치 창출을 앞두게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보면 옵티머스의 가치가 25조 달러, FSD 가치가 5조 달러일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25조 달러면 3경 5천억. 5천조. 네. 5조 달러면 7천조 육박한다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난 과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말 그러니까 이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무슨 몇 경이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1등을 할 것이라는 거는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고서 테슬라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네. 2024년 세계 로봇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300개 정도의 로봇이 출품이 됐는데 그중에 네. 27개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중국 회사 로봇 회사들의 기술이 일취월장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테슬라하고 그 옵티머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위안정 A2 이런 네. 중국 로봇이 있었는데 이게 보고 들을 수도 있고요. 음성과 영상을 이해하고요. 심지어는 그 바늘. 네. 바늘에다가 실 꿰는 것도 한대요. 야, 이거 요 네, 섬세한 네. 작업을. 네, 네. 그럼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옵티머스하고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또 로봇 또 중국이 로봇의 강자로 이제 떠오르면서 야. 이게 테슬라를 지금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고 테슬라가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는 맞다. 네. 사실 이거는 별로 의심을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옵티머스가 테슬라 시가총액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야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가 뭐 세계 1등의 로봇 회사 AI의 로봇 회사가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생각만큼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향후 로봇 시장이 어떤 형태로 특히 중국 회사들이 네. 발전을 해나가는지는 사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 몇 달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옵티머스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국은 그 로봇 부품의 95%를 로봇 그 중국에서 다 생산한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밸리셰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못해서 네.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중국이 굉장히 강세로 돌아설 것 같고 올라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때문에 테슬라가 고전하듯이 앞으로 이 로봇도 중국 로봇 회사들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하여간 좀 더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주의 깊게 이렇게 테슬라 옵티머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럼 테슬라가 전기차 쪽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로봇과 FSD에서 상당히 뭐 세계 1등 기업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별로 의심을 안 했었어요. 근데 네. 조금 이제 또 중국의 로봇 그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보니까 야 이거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가격도 싸고. 아 그러면 테슬라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막 야 너무 싸다 좋다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무조건 사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테슬라가 확실한 기술 우위인 걸로 그러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럼 뭐 테슬라 말고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미국 기업 중에서 이제 그 AI 기술주를 하나 소개를 제가 해드렸으니까 네. 이제 이게 다른 분야를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소개라기보다는 네. 흥미로운 기업이 있어서 이 기업을 제가 이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2, 3년 전에 이제 그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구독 경제가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이제 그 뭐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네. 뭐 집에서 쇼핑한다 그래서 이커머스 맞아요. 쿠팡 네이버 쇼핑이 막 뜨고 또 극장을 못 가니까 이제 뭐 또 그 넷플릭스 OTT가 뜨고 뭐 헬스클럽은 못 가니까 이제 그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막 뜨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독 경제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팬데믹이 좀 끝나면서 이제 이런 그 구독 관련주들이 조금 잠잠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좀 다시 뜨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자 심지어 청바지도 소유하지 않은 극단적인 렌털스라는 기사인데요. 그 이제 청바지도 다 빌려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뭐였냐면 자동차 리스트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 캠핑 장비, 심지어는 관까지도 렌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 이제 몇 가지 사례가 등장하는데 브리트니 카투치라는 사람은 하여간 뭐 이렇게 자기가 렌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렌트해서 사용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 중에 이제 옷도 이제 렌트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미 잭슨 콜이라는 사람도 이제 눌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옷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 가지고 이제 그 회사 근무복도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눌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네. 한 달에 $98를 내면 매달 6벌의 옷을 빌려 준답니다. 이제 빌려서 그걸 이제 입고 싶은 만큼 입고 반환을 하면 이제 또 새 옷을 보내주고 이제 넷플릭스 초기 모델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여기서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99를 내면 이제 FSD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꼭 미국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보편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LG 전자가 6월 LG 베스트샵에서 판매된 LG 전자 주요 제품을 봤더니 이 구독
서비스로 판매된 게 3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만 이제 구독을 했는데 지금은 TV, 냉장고, 에어컨, 로봇까지 다 이제 사람들이 다 구독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빌려준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신문, 잡지, 뭐 요구르트 이런 거를 이제 구독을 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부분이나 자동차, 콘텐츠, 식음료, 뭐 교육, 뭐 헬스케어 다 이제 전 산업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이제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의 사고 변화도 이제 이런 구독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다. 돈은 한정돼 있는데 네. 옷을 한번 사면 이건 이게 떨어질 때까지 입어야 되는데 MZ 세대들의 이게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정된 자본으로 여러 종류의 옷을 입고 싶은 것 때문에 이제 구독으로 이런 걸 해결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카 카쉐어링 업체 소카 플랜을 이용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면 국산차도 샀다, 외제차도 샀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독 경제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또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딱 물건 한번 팔아버렸으면 땡이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계속 반응을 보게 돼서 그 반응을 보고서 이제 제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그쵸. 품질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만족도도 높이고 고객 이탈을 막고 이렇게 되고 이제 매출도 한번 팔면 확 올라갔다가 못 팔면 떨어졌다가 하는데 이건 구독이니까 매달 꾸준하게 꾸준하니까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돼서 실제로 그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구독 서비스 기업의 그런 주가 상승률이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보다 3.4배나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재밌게 봐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나이티드 렌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렌탈스. 예, 요게 이제 주가입니다. 5년간 이렇게 네.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게 보면 이제 구글에서 갖고 온 건데요. 네. 매출과 이익이 보시다시피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매출이고 노란색이 이제 그 이익인데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갖고 왔는데 수익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매출일 겁니다. 네. 그 매출하고 저 주당 수익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25%씩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AI 주식은 막 이렇게 막 올랐다 떨어졌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 영향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런 유나이티드 렌탈스와 같은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의 성장성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흥미로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모델이 뜨고 있다. 네. 흥미롭다. 예. 예. 관심 있으시면 항상 스스로 공부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맞아요. 그 작가님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저출산 시대에 관련해서 예. 부영건설 회장님께서 예. 아예 한 병당 1억씩 준다. 그러니까. 예. 야, 이게 대단했는데 사실 부영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월 임대 모델로 임대 주택 사업 그냥 예. 구독 모델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돈 지금 건설 되죠. 경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거기는 뭐 튼튼하죠. 튼튼한 예. 거죠. 예. 아, 그런 거구나. 예. 그러면은 대표님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LG전자 예. 실제로 구독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했죠. 30% 넘게. 예. 예. 그럼 LG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LG전자는 예. 그게 이제 그것만 아까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이 네. 조그만한 회사가 그것만 계속 한다 그러면 좋은데 네. LG전자는 이제 큰 회사인데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장 사업부터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주가에는 예. 조그만 회사가 전문적으로 렌탈 서비스 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